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한치 낚시를 좀 다녀왔는데 참패했습니다. 참패했는데 채비를 좀뭐 영상에 좀 담아라. 뭐 그런 말씀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편집장이 어차피 기사문화 원투낚시 가서 공개를 했으니까 살도 조금 빠졌으니까 오픈을 좀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외적인 말씀이고, 한치 채비를 저작을 해보기에 좀 앞서서, 이 모든 물품은 올오구라는 데서 협찬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투를 다니면서 자작을 주로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품질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포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10호 맨도레인데, 벌크로 해서, 포장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양, 품질, 오히려 그런 쪽에 신경을 쓰신 곳이죠. 집에 작은 케이스라든지 그런 데 덜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여기는 제가 구매를 하고 한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원해 주신다고 그냥 뭐 다른 데보다 비싼데 그것만 갖고 온게 아니고 제가 지원받고 소개를 시켜 드리려면 무언가 있어야 됩니다. 100g짜리 이카메탈인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훅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바늘이 이게 보통 애기 종류? 이카메탈도 그렇고 12개 정도가 있는데 어떤 10개가 괜찮고 2개 정도가 좀 뭉툭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올로그에서 작심을 하신 건지 훅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꺾여서 있는 이 각도 제가 일부러 잡을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열어봤을 때는 이천 재질이 굉장히 깔끔했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모차르트 애기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모차르트 저기 이카메탈도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그 녀석은 그 녀석 나름대로 이 녀석은 이 녀석 나름대로 천이 마감이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축강은 안 됩니다. 다만 바디에 하단 부분에 축강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꼬리와 그리고 훅 끝부분에도 있네요. 이건 뭐 직접 구매하셔서 확인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카메탈이 올라올게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딱 중하 요런 가격 같아요. 얘는 스테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건 역시 올로그에서 판매를 합니다. 자, 품질로만 놓고 보면 이 녀석은 훅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 녀석보다 조금 더 날카로워요. 골고루다. 그리고 마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건 뭐 직접 구매해 보셔야지 알겠어. 컬러가 많진 않아. 근데 이 녀석 색깔은 비슷하지만 모양은 좀 다른 녀석하고 이 녀석들이랑 그렇게 판매 사이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비 같은 거 만드시면 꼭 카본사로 하시더라고요. 뭐 사용하면 좋긴 좋죠. 근데 광어다운 잡 갔을 때도 저 4호, 5호 올로그표 그냥 그걸로 묶고 다녔어요.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거. 거기서 파는 거는 실타래처럼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저렴해요. 다만 경심입니다. 일반 모노라인이 아니고 중간에 어떤 공정이 있든 간에 조금이나마 더 질긴 질겨요. 연신율은 뭐 모노라인하고 비슷하지만은 그리고 거기는 100m 단위로 파시는 게 있고 좀큰 타래로 파시는 게 있는데 100m짜리 사가지고 쓰다만 실타래에다 그냥 묶습니다 이렇게. 근데 카본사를 굳이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비싸거든요. 합사 가격이에요. 브랜드 합사 가격. 채비를 이제 드디어 만들어 보겠는데 저는 실타래에다 묶어놓고 쭉 뽑아가면서 처음부터 만들어요. 자를 놓고 정확하게 길이를 재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거보다 영상에 다 잡혀야 되니까, 이 정도 길이면 됩니다. 하고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팔로마 노트, 팔로마 매듭이라고 하는데, 두루두루 많이 쓰이는 매듭 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준비물이, 채비의 기둥줄. 기둥줄은 나일론 3호. 올로고 있습니다. 경심줄이라고 있는데, 3호, 4호면, 4호도 괜찮아요. 4호도 괜찮은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라인을 본다, 안 본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초보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걸 피해라, 이런 게 있으면 안 하는 것보단 그쪽으로 피해라 조언 주신 분을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모노라인 3호, 카본사 3호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시네요. 제일 처음에 앞부분은 팔로마 노트로 돌에 10호 일반 시중에 케이스에 있고, 그거보단 굉장히 저렴합니다. 돌에 10호인데, 돌에 10호에 팔로마 노트. 제일 처음 끝부분은 팔로마 노트를 합니다. 핀돌에여야지 괜찮지 않느냐.
원줄 끝부분에 핀돌을 묶죠. 그래서 끝부분은 도래를 합니다. 핀돌에 있는 그 클립 부분을 스냅이라고 하는데, 스냅이 두 군데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라인도 본다 안 본다 말씀하시는데, 핀돌에 있는 스냅이 반짝반짝하고 좀 보일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도래에 구멍 한 부분을 통과를 시키고 가서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고 나와서 그냥 한번 묶으시는 거예요. 접거나 끝부분을 구기거나 하지 않고 팔로마 노트로 제일 첫 번째 부분에 하고, 이 매듭에 한번 묶으신 후에 라인으로 생기는 그 작은 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당기시기 전에 영상에는 전 침을 안 발라서 그렇지, 보통 침 발라서 이렇게 합니다. 미끌미끌하니까. 그게 아니시면 댁 내에서 채비를 하신다고 하면 윤활제, 물 괜찮습니다 하시고 이쪽으로 당겨주시고. 자, 팔로마노트 이렇게 하셨는데, 위에서 약 30cm, 그리고 30cm에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엔 이 도래를 먼저 달았잖아요, 10호짜리, 그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들어갔다 나오는 게 불편하니까 직접 하려면 이렇게 끝을 좀 접습니다. 윤활제 잘 발라주시면 끝에 접으셔도 열안 먹어요. 하고 뭐를 묶느냐? 스냅을 묶는 거죠. 핀돌의 클립 부분을 스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스냅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좀 달라요. 이게 강선으로만 만들어진 그 스냅인데, 블랙 스냅을 써야 된다, 그거는 제가 그냥 이런 스테인리스 컬러 이런 걸 쓰셔도 무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래를 묶으시고 중간쯤에 밑으로 한 30cm 정도 내려오셔서 한 번을 접습니다. 접으셔서 스냅의 아랫부분에 접은 부분을 통과시키시는 거예요. 통과시키시고 또 팔로마 매듭 해서 그냥 한 바퀴 쭉 매듭 하시듯이, 이 나와서 튀어나온 이 라인으로 생긴 구멍에 그냥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접은 부분이 스냅에 딱 멈춰지게 이렇게 끝까지 당기시기 전에 반드시 윤활제, 꼭 윤활제 해주세요. 열 먹고 라인 열화 현상 생기면 모노라인은 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꼭 묶어주시고 양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고리가 하나 생겼죠, 스냅으로. 그리고 이첫 번째 채비에서 아래로 70cm 이상, 1m 이하, 그렇게 하시면 딱 적당하다고 하십니다. 70cm, 1m 이걸 하는 이유는, 첫째는 한치가 좀큰게 걸리면, 밑에 채비가 가까우면 그 밑에 이카메탈에 걸립니다, 이게 한치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두 번째는 유형층이 지금 25m권에서 한치가 유형하고 있습니다. 어근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 유형층이 딱뭐 1m 뭐이 정도가 되진 않아요. 뭐 1m 벗어나면 안 묻는다고 하는데 그분들 오버하시는 거예요. 물론 25m권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5m권에 내리면 더잘 잡히지만 24m, 26m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근에 접힐 때딱 선처럼 보여서 그렇지, 위아래로 어느 정도 한 1m 이 정도까지는 어근이 유형층이 생겨 있습니다. 근데 위아래 단차가 굉장히 짧다면, 뭐 가령 뭐 30cm 뭐이 정도라고 하면 그 유형층에 들어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70cm부터 1m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근데 지금 보여드려야 되니까 좀 짧게 할게요. 70cm에서 1m 사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맨 밑에도 팔로마 노트로 스냅을 하나 달아줍니다. 1호로 하셔도 무방하시긴 한데, 0호가 조금 작고 그나마 덜 보이고, 줄을 탄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민감하다고 할 때, 상대적으로 좀 작으니까 좀 낫습니다. 맨 아래도 팔로마 노트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한쪽이 이런 원형이 생기겠죠? 잡아서 그대로 묶습니다. 편하게. 일반적인 그냥 한 바퀴 돌려서 하는 그 매듭, 그 방법처럼 그냥 편하게 한번 묶으시면 돼요. 매듭으로 통과시켜 주시기까지 다 하시면 반드시 윤활제, 라인 열화 때문에, 그죠? 자, 당겨주십니다. 하면 매듭이 완성이 됐죠? 자, 맨 위에 도래가 하나 있고요. 야, 핀돌에 쓰면 안 되느냐? 됩니다. 되는데,
아, 본다, 안 본다.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급적이면 피하는 쪽으로, 그거 하지 않는 쪽으로. 그래서 맨 위에 돌에 30cm 아래 그 스냅 하나, 그리고 또약 70cm에서 1m 아래 스냅 또 하나 해서 2단 채비를 하시는 겁니다. 2단 채비는 아랫부분에 이카메탈을 달아줘요. 한치의 기본은 서 있으면 아래에서 위로 공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촉수나 다리가 여기에 걸려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평애기 뭐 이런 거 굳이 필요가 없는데, 수평이라고 해도 아래에서 위로 공격을 하니까. 애기 이런 게안 잡힌다, 뭐 왕눈이가 서 있으니까 안 잡힌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왕눈이 제가 부력 튜닝 한거 작년에 가져가서 그거를 잡았습니다. 수평이어도 아래에서 위로 공격해서 잡히고요, 왕눈이도 좋고 스탠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뭐 시크릿 애기라든지 모차르트 애기, 여기서도 올로고에서도 시크릿 애기를 판매를 하시는데, 거기는 그냥 일반적인 가격으로 파시더라고요. 하고 위에 스텔을 다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말씀들을 저는 가감없이 속임없이 해야 돼요. 자, 그래도 뭐 다른 그런 제품들 많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2단 채비예요. 위에서 약 30cm, 밑에서 70에서 1단 채비부터 이카메탈 단그이 간격은 70에서 1m. 그래서 총뭐 길면 1m 30이 정도 되고, 그 짧으면 1m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하니? 아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채비가 하나 더 있어. 그리고 밑에 이카메탈을 다루시더라고요. 이카메탈까지 가짜미끼 루어라고 하면 3단 채비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2단 채비인데. 그 3단 채비를 하실 때는 50에서 60cm 단차를 주십니다. 이렇게. 위에서 30cm는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 만드시고 50에서 60cm 밑에, 그리고 50에서 60cm 또 밑에. 그러면 스태 두개 달고, 이카메탈 달고. 그럼 60cm 하면 1m 80에다가 30cm니까 2m 10, 약 2m 정도가 되겠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랑 이유가 똑같았어요. 유형층 찾아야지. 그리고 그 유형층에 들어갈 확률이 많으니까. 너무 길잖아요. 낚싯대가 보통 한치용 그 낚싯대는 타이라바대를 갖고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광어다운샷대 갖고 오셔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길이가, 채비의 길이가 2m까지는 한 마리를 걸으시고 내가 갈무리 하기에 좋습니다. 2m 정도 되면 들어서 저 밑에가 보일 듯말듯 하는데, 내 팔을 이렇게 올려주면 얘까지 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와서 막판에 마무리, 갈무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채비를 보고 나만 틀에 박혀 있었나? 공부할 땐 그런 게안 보이던데. 자, 이카메탈이란 이 장르가 들어온 지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블로거에 노출되거나 그렇지도 않았고, 자료가 많이 빈약한데, 그 출처점 사장님께서는 5월 30일이었나? 근데 그 전에도 출처 나가셨더라고요, 이미. 그리고 작년에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계셨고, 배울적인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3단 채비를 해놓으시고 약 2m가 되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하시더라고요. 2단이든 3단이든 내가 갈무리할 수 있는 길이 2m 50, 뭐 3m 이렇게 하면은 욕심이시고, 걸려도요 더 힘들어요. 저 출조했을 때흰 채비 사용하시는 분 계셨는데, 갈치낚시에 자신 있으시면 그렇게 갈무리 하셔도 되겠지만, 자, 과욕은 화를 부르죠. 갈무리 잘못하면 했다가 물속에 있는 녀석은 그 빠져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 2m까지만, 2단 내지는 3단 이 정도 채비까지만 하시는 게 가장 내가 그 한치를 잡아들여서 갈무리까지 용이하다는. 3단은 이걸 똑같은 거니까 여기 하나만 더 있으니까 응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지채비입니다. 저는 갑오징어 때 한번 응용을 해보려고요. 오래 알았어요. 자, 처음에 도래를 달아줍니다. 도래를 팔로마노트로 들어갔다 나와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반드시 윤활제. 꼭, 아무리 산불조심 같아요, 캠페인 하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모노라인을 사용하실 때, 카본사를 사용하셔도 이 윤활제, 물, 침, 실리콘 오일 등등 그 강조는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걸었을 때 첨질할 때 터질 수도 있으니까 열을 먹으면 라인 열화 때문에 가지채비를 하는 이유는 애들이 민감하다고 할 때 그때 가지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지채비의 길이는 10cm에서 20cm가 넘어가지 않게 20cm가 넘어가면 쭉쭉 당겨도 자 메커니즘 비슷하죠. 위아래 있는데 여기 가지가 하나 달려있어 당겨요. 그러면 얘가 쭉쭉 해서 내 초리대에 낚싯대에 어신이 오는데 가지채비가 길어. 그럼 얘가 당기는데 뭐 짧다고 길다고 당기는 게 적은 게 아니고 얘부터 여기까지 가지의 길이가 길면 이 녀석이 조류에 가다가 뭐 완전히 텐션 유지해서 팽팽할 때도 있고 약간 느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기둥줄을 당기는 느낌을. 그러니까 10cm에서 길어봐야 20cm 안쪽으로 가지를 하실 때. 자, 가지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쭉 하시고 30cm쯤에서 한번 잡으세요. 잡으시고 30cm 밑에서 이 처음 돌에 있는 쪽 말고 이 밑에 부분을 쭉 당기세요. 내가 그 매듭 하시기 편할 때까지 대략 한 20cm 정도 잡았네요. 잡아서 이 처음 잡은 부분을 잡고 이 부분을 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원을 만들었죠? 원을 만들었는데 이 끝부분을 만든 원에 세 바퀴 내지는 네 바퀴 정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둘 자 셋 이 정도 됐죠? 여기서 첫 번째 잡은 손가락을 놓지 마시고 쭉 천천히 당기시는 거예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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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당겨지면 윤활제 꼭 윤활제 한번 꼭 당겨주시고 쭉 계속 당기시는 겁니다. 놓지 마시고 그러다가 정말 작아졌을 때 그때 내가 잡고 있는 손에서 많이 범위가 벗어나지 않아야지 30cm에서 가지가 만들어지겠죠. 쭉 당기시면 이렇게 매듭이 됩니다. 하고 양쪽을 한번 당기시고 이 원에서 적당히 양쪽으로 당기시고 자 이렇게 되면 고리가 첫 번째 도래하고 큰 고리가 만들어졌죠. 이거 이 동그란 걸 어쩌라고 그럼 두 가닥으로 하라고? 아니죠. 이 원에 한쪽을 잘라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가 됩니다. 삼각형으로. 야 한쪽 구멍이 잘랐는데 묶기는 한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거 약하지 않니? 밑에서 강하게 참지라고 하면 툭 끊어지거나 하지 않겠니? 라인이 끊어질 정도로 제가 당겨봤어요. 라인이 끊어질지언정 매듭에서 터지긴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 라인을 터뜨릴 때 제 팔의 힘의 강도 그것과 이 매듭에서 터질 때의 힘의 강도 별 차이 없더라고요. 말씀인즉슨 매듭을 하셔도 그렇게 강도가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되게 편한 방법이죠. 고리를 만들어서 풀어지지 않게 한 다음에 한쪽으로 라인 커팅을 해주면 저는 왜 그 가지 하는 거를 생각을 못했지? 이거를 봤을 때 유레카 외치고 싶었던 게 마젤라니가 신대륙 발견한 그 사람이 계란 놓고 너 계란 세워봐 뭐 어떻게 세우냐 이거 그러니까 아래 퍽 깨갖고 그냥 세웠죠. 그거랑 똑같은 거 느낌이 딱 그 느낌입니다. 고리를 만들어서 묶고서 한쪽을 끊어주면 가지가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쯤 10cm나 20cm쯤에 또 팔로마를 해줍니다. 팔로마 노트로 스냅을 하나 달아줘요. 가지에 반드시 마무리에는 그 윤활제 하시고 약 10cm 정도 줄 대고 막 딱 10cm씩 딱 해야 되는데 그냥 깜냥으로 했습니다. 보여드리기만 방법만 알려드리면 되니까. 자 그러면 채비를 한번 해볼게요. 맨 위에 그 맨도레 10호 맨도레로 했고 두 번째 가지 채비에는 그 스테 하나 달아볼게요. 스테 왕눈이 뭐 수평액이 다 괜찮아요. 다 봅니다. 활성도가 좋으면. 자 그리고 밑에는 이거는 이 컬러로 볼까? 100g짜리. 자, 이렇게. 가지채비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위에서 하면. 자, 거제에 가니까요. 사장님하고 총무 형님도 조항을 실시간으로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하시고 같이 승선을 하셨는데, 승선하셔서 제가 가지채비 한 거 보시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민감한 데는 확실히 가지가 좋다.
그때는 좋다. 지금도 민감하지만 수온 자체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 오징어가 나왔었는데, 오징어가 법적으로 뭐 전체 조과의 20% 안쪽에만 들면 된다고 뭐 그런 복잡한 말씀까지 들었지만은, 오징어라도 건지시려고 하시면 가지채비를 하지 마시고 얘를 직결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위에서 샤크 액션 하죠? 탁탁탁탁탁 하면서 점점 위로 올립니다. 내릴 때 얘가 가지를 하면 기둥줄이 엉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기둥줄이 엉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이유로 저는 다음부터는 가지는 잘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직결이, 쭈꾸미 갑오징어에서도 그렇지만 직결이 감도 느끼기에도 좋고요. 가지가 있어도 뭐 감도가 크게 10cm 정도면 뭐 크게 지장받는 건 아닌데, 그분들 말씀처럼 선배님들 말씀은 좀 따라야죠. 도입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신 게 출조하신 횟수가 저랑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선장님들한테 뭐 배우면 머리 숙이고 배우듯이 그분들과는 출조점 사장님이니까 맨날 손님들하고 맨날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지채비는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알려드리고,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시는 거는 지켜보시는 분들 마음이시죠. 자, 가지채비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한치채비는 그냥 직결 팔로마 노트로, 팔로마 매듭으로 해서 맨 위에 맨돌에, 왜냐면 원줄 끝에 핀돌이를 하니까 맨 위에 맨돌에 10폭 이상. 돌에는 호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10호도 사실은 좀 크게 보일 수도 있는데 12호, 14호 정도 하셔도 충분히 하십니다. 자, 10호 이상 맨돌이 하시고, 그 다음에 30cm, 약 30cm 정도 밑에 팔로마 노트로 여기 스냅 이런 거뭐 1호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0호로 하고, 그리고 약 70cm 아래에 이카메탈 스냅 하나 더 팔로마 노트로.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는 채비 하나를 더 60cm, 그때는 간격이 한 60에서 50 정도 하셔가지고 1m 80이나 2m 10, 약 2m 정도 하게 3단 채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가지 채비 만드는 법 알려드렸죠, 금방 전에. 자, 이렇게 만드시면 편하십니다. 보통 낚싯대를 베이트로드 두 대를 놓고 하시기도 하고, 하나는 전동릴 있으시면 좋겠지만 없으셔도 수심이 체킹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합사, 뭐, 릴, 전동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퇴기를 하셔서 이런저런 채비를 5개? 저는 작다고 보거든요. 한 10개씩 만들어 가세요. 한봉 사면 50개 있습니다. 이게 듀오락 스냅이라는 건데, 올로고에서 판매하십니다. 이거 제가 추천드리고 남는 게, 저 가격을 제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스냅이 뭐 일반 저기보다 좀 비쌉니다. 뭐 핀돌이 이런 거보다 비싼데, 50개씩 들어있는 거는 시중에 그 흔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벌크 형태로 포장이 되는데, 포장에 신경 쓰기보다는 품질과 개수에, 양에 신경을 쓰는 그 판매처라서 과감히 추천드립니다. 한치의 출조를 앞두신 분들께, 그리고 처음이신 분들께, 한번 다녀오시고 내 채비가 이게 맞는지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갈치는 차. 내가 제공 계속 갈치는 차. 자기야, 그거. 미안해, sorry. sorry. 거기 딱 그대로 있어? 잠깐 그러고 다시 그냥 삽입을 할까? 이거. 됐어, 됐어. 이것만 있으면 돼? 이거 끼우는 법. 없어도 돼? 됐어, 됐어. 자, 여러분.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시고, 뭐, 마무리까지, 인사까지 드렸는데, 편집장이 뒤에 있다가 갑자기 막 달렸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메탈 지그인데, 약 80g에서 100g짜리. 뭐 60g짜리도 있어요. 대략 한약 80g 정도 해가지고, 한치를 노리시다가 병행으로 노리시는 게 있습니다. 갈치죠. 서로 상극이라고 하는데 지보가 유형층만 좀 달라서 그렇지 갈치가 나옵니다. 저는 그때 가서 확인을 못했는데, 그 사장님께서 나올 때는 엄청나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때 제가 배운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걸로 할게요. 이카메탈을 다시잖아요. 이카메탈을 다시는데 하다가 너무 안 나와.
너무 안 나오면 그 현지에서 판매하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좀 와이어로 만들어 갖고 길게 한 약 20cm 정도 되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여기다가 이카메탈 다는 데다가 어차피 그램수는 비슷하니까 그냥 그 와이어 줄을 현지에서 가시든가 아니면 올로고에 파는 게 있어요. 준비해서 가시면 갈치 메탈지그만 메탈지그랑 이 그 바늘 트래블 훅 바늘 세 개 있는 걸 트래블 훅이라고 하는데 트래블 훅하고 이 갈치 메탈지그를 연결해 주는 링이 있습니다. 스플릿 링이라고 하는데 아 그냥 준비만 해 가셔서 거기서 사무장님이나 연결해 달라고 하시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카메탈에서 이카메탈만 채비해서 이카메탈만 떼고 이렇게 하시면 병행으로 노리실 수가 있어요. 한치 노리시고 밑에는 같이 노리시는 거죠. 근데 이게 내리다가 폴링하고 막 하다 보면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어갖고 이렇게 걸리거든요. 해서 적킹 하십니다. 어떤 형태로 툭툭 두 번 치고 릴링하고 뭐 그 영상이 있는데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자 하다가 이렇게 기둥줄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와이어 채비로 된 거 20cm를 왜 꼭 준비하라고 하시는 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내려가서 있거든요. 제가 적킹을 하면 얘가 뭡니다. 기둥줄까지 같이 물겠죠? 갈치 이빨 엄청나게 날카롭습니다. 한번 딱 물면 딱 끊어져요, 그냥. 그럼 메탈지그 날아가겠죠? 자, 그런 경우 저 지난번 출조에 있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여기 20cm 길이에 와이어로 된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 구매하시고, 메탈지그 구매하시고, 뭐, 이런 파란 색깔이라든지, 이렇게 줄무늬 모양으로 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한 80g짜리? 80g이 제일 무난할 겁니다. 준비하셔서 병행으로 그렇게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진짜로 인사드릴게요. 참,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고, 이 뭐, 대담한 인물 지켜보시느라 더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